두이 노예 비가 릴케 제오 비가 헤르타 폰 쾨히히 부인에게 바친 그러나 말해다오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를 보다 조금 더 덧없는 존재들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어떤 의지가 누군가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꽉꽉 쥐어짜고 있는 이들은 만족은커녕 이 의지는 이들을 쥐어짜고 구부리고 휘감고 흔들어대고 던져올리고 다시 받는다. 그들은 기름칠을 해 반질반질한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. 그들의 끊임없는 도약과 착지로 닳고 달아 더욱 얇아진 양탄자 위로 교회의 하늘이 그곳의 땅에 상처를 입힌 듯 반창고처럼 그곳에 붙어있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간신히 똑바로 서서 현 존재의 첫 글자 모양을 보여주는가 했더니 어느새 손길이 자꾸 다가와 마치 장난이라도 치듯이 그들 가장 탄탄한 남자들을 계속해서 굴려댄다. 강력한 아우구스트 대왕이 식탁에 앉아 주석 접시를 던져올려 돌렸듯이 아, 그리고 이 가운데를 둘러싼 구경의 장미꽃 활짝 피었다가 와르르 진다. 이 절구봉이 주위로, 이 암술 주위로 제 꽃가루를 잔뜩 뒤집어쓴 이 암술 주위로 내키지 않은 애 가짜 열매를 또다시 맺게 하는 이 암술 주위로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이 암술 주위로 가장 얇은 표면으로 내키지 않음의 가벼운 거짓 미소를 반짝이는 저기 서 있는 시들어 주름진 장사 이제 늙어 겨우 북이나 두드릴 뿐이니 자신의 힘찬 살갗 속으로 오그라든 모습 마치 그 살갗 속에 예전에는 두 사내가 들어있다가 한 명은 죽어 이미 무덤 속에 누워있고 다른 한 명만 살아남은 듯하다. 이제 귀도 먹고 때때로 조금은 먹먹하다. 짝이른 살갗 속에서. 그러나 그 젊은이, 그 사나이는 마치 한 목덜미와 수녀의 아들이기라도 할 듯 온몸이 팽팽하고 옹골차게 근육과 순박함으로 가득 차 있다. 오 그대들, 그대들은 아직 어리던 어떤 고통을 위해 그 언젠가 장난감으로 주어졌다. 그 고통의 오랜 회복기 중간에. 그대여, 그대는 날마다 수백 번씩 설 익은 채로 여럿이 함께 쌓아 올린 동작의 나무에서 열매들만이 알 수 있는 부딪힘과 함께 떨어진다. 물보다 더 빠르게 몇 분 동안에 봄, 여름 그리고 가을을 겪어내는 나무에서 떨어지며 무덤에 부딪혀 쿵 소리를 낸다. 가끔 잠깐 쉬는 동안에 다정한 적이 거의 없는 그대의 어머니를 향해 사랑스런 표정이 그대의 얼굴에서 떠오르기도 한다. 하지만 수줍어하며 어렵사리 지어본 그 표정은 그대의 몸뚱아리에 이르러 사라지고 만다. 그대 몸의 표면이 그것을 몽땅 흡수해버리기 때문이다. 그러면 또다시 그 남자는 그대에게서 어서 뛰어오르라고 박수를 친다. 그리고 끊임없이 고동치는 그대의 심장의 언저리에서 고통이 언젠가 더욱 뚜렷해지기 전에 그대의 발바닥에 화끈거림이 찾아온다.
그 원인을 앞지르면서 몸에서 나온 몇 방울의 눈물을 재빨리 눈 속으로 감추면서, 그렇지만 맹목적으로 짓고 있는 저 미소. 천사여, 오 잡아라, 어서 꺾어라, 작은 꽃이 핀 그 약초를. 꽃병을 구해서 꽂아두어라. 그것을 우리에게 아직 열리지 않은 기쁨들 사이에 놓아라. 아담한 반지에다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듯한 글씨를 새겨 찬미하라. 고개사의 미소라고. 그리고 너 사랑스런 소녀여, 너 더없이 달콤한 기쁨들이 머리 위로 말없이 뛰어넘은 소녀여, 너의 술 장식은 너 때문에 행복한지도 모른다. 또는 너의 젊고 탄력 있는 젖가슴 위에서 금속성의 초록빛 비단은 한없이 호강을 하며 부족함을 모른다. 너 그때마다 항상 다른 모습으로 균형을 찾아 흔들리는 모든 저울 위에 올려진 무심한 시장과일이여, 어깨 밑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받으며. 어디, 오 그곳은 어디 있는가? 그곳은 내 가슴 속에 있다. 그들이 한동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로에게서 떨어지기만 하던 곳, 날뛰기만 하지 제대로 짝을 짓지 못하는 동물들처럼 무게가 아직도 무거운 곳, 그들의 서툰 작대기 놀림에 아직도 접시들이 비틀대는 곳. 그러다가 갑자기 이 힘겨운 존재하지 않는 장소 안에서 순수한 모자람이 놀랍게 모습을 바꾸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 갑자기 저 텅 빈 넘침을 향해 뛰어든다. 자릿수가 많은 계산이 나머지 없이 똑 떨어지는 곳. 광장들, 오 파리의 광장이여, 끝없이 구경거리를 주는 곳이여. 그곳에선 자파상인 라모르가 이 세상에 쉬지 못하는 길들, 끝없는 리본들을 말기도 하고 감기도 하면서 새로운 나비 매듭, 주름 장식, 꽃, 모자 장식, 모조 과일들을 고안해낸다. 하지만 모두 다 거짓되게 물감을 들였으니 운명의 값싼 겨울 모자에나 어울리는 것들이 뿐이다. 천사여,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광장이 있다고 생각해보라. 그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양탄자 위에서 연인들이 이곳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심장의 약동에 대담하고 뒤높은 모습들을, 그들의 황홀경의 탑들을, 바닥 없는 곳에서 오래전부터 떨면서 서로 기대어 있는 사다리들을 보여주리라. 그들은 해낼 수 있으리. 둘러선 구경꾼들, 입을 담은 무수한 망자들 앞에서. 그러면 이 들은 품속에 언제나 아껴두고 숨겨두었던,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영원히 통용되는 자신들의 마지막 행복의 동전을 이제는 진정된 양탄자 위에서 마침내 진정으로 미소 짓고 있는 그 연인들의 발치에 던져주지 않을까.